여러분 안녕하세요. 됐기입니다. 됐기. 여기 오늘 됐기에 맞춰서 이렇게 색깔도 됐기 색깔로 맞춰서 왔어요. 헐. 여러분 진짜 오랜만이죠? 창빈이의 개인 VL. 정말 오랜만입니다. 됐기의 VL. 아샤. 제가 제목부터 오랜만에 하니까 뭘 할지 진짜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제목. 근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목을 정하다가 막창. 예를 들면 뭐 막내 창빈이 막창, 뭐 곱창, 곱디고 온 창빈이 뭐 그리고 뭐 대창, 대박나는 창빈이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막 이렇게 멤버들한테도 의견 많이 받고 막 이랬었는데 결국에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다시 생각나는 건 되끼더라고요. 되끼. 우리 스테이가 지어준 이름 되끼. 아, 네, 스테이. 오. 이렇게 혼자 이렇게 댓글 읽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늘은 창빈이가 이렇게 오랜만에 V를 켰고 그리고 스테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의 포커스는 스테이와 온리 창빈이에요. 그래서 스테이가 저한테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스테이 고민 같은 거 제가 들어줄 예정입니다. 제가 막 해결해 줄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밥이요? 밥은 아까 점심 먹었어요. 점심. 저 지금 뭐 하냐고요? 지금 스테이 생각하면서 지금 브이 하고 있죠, 여러분. 왜? 이거 딱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런 물어보고 그래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뭐지? 저 머리요? 머리 지금 어떤 색이냐면 빨간색인데 되게 중간중간 되게 빨갛게? 중간중간 되게 빨갛고 어느 부분은 다크해요. 되게 검은색 비슷해요. 검은색, 다크레드? 그런, 네, 별로 막 그렇게 티는 안 나요. 제가 예전에 빨간 머리 했었는데 예전에 언제 했었지? 예전에 언제더라? 빨간 머리도 했었었고 보라색 머리도 했었었고 네아 머리 잘 어울린다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 창비가 안 어울리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오늘 신발이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 예. 아, 다른 멤버들의 네, 다른 멤버들이 이렇게 개인 V 키고 이렇게 했을 때저다 봤거든요. 중간 뭐못본 것도 있지만 봤는데 아, 찬이 형이 컨셉을 너무 잘 잡은 거예요. 그거 내가 했어야 되는데 너무 탐나요. 찬이의 방. 뭐 비니의 방 했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거 했어야 되는데 아, 너무 아까워. 뭐 요즘 아 맞아 그리고 요즘 저희가 이제 부작용으로 컴백을 했고 이제 그게 끝났잖아요. 끝나고서 요즘 뭐 여러 가지 그 뭐야 행사도 했었고 어디 가고 어느 큰 무대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시간이 남을 때가 있어요. 네 시간이 남을 때 뭐라고요? 에이, 피그 창비는 아니죠. 되긴데 뭔 오케이. 그 시간 남을 때가 있어요. 그 시간 남을 때 저는 요즘 아, 최근에 제가 2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어요. 2년 만에. 2년 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걔가 지금 군대에 있는데 휴가 나오고 저도 그때 시간이 딱 비어 가지고 같이 네, 놀았습니다. 최근에 2년 만에 봤는데 애가 와.
야, 진짜 완전 몸도 완전 커지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못 알아봤는데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웠고, 그 친구들이랑 볼링도 쳤거든요. 근데 창빈이가 이겼습니다. 창빈이가 이겼죠. 창빈이가 110점을 핸디캡을 줬는데도 이겼어요. 그 2대1을 떴는데, 그래서 합쳐서 400몇점 나왔나 친구랑? 제가 187을 쳤거든요. 잘 쳤죠? 아, 저 팔찌요. 팔찌 이거 찬이 형이 준 거예요. 찬이 형이 그, 찬이 형이 그제 생일 때준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거의 모든 무대에서 이거 차고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리고 이거 이 목걸이도 현진이가 준 거예요. 이것도 절대 빠짐없이, 최대한 절대 빠짐없이 맨날 하고 다닐 생각이에요. 아, 소울컵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 메뉴, 소울컵? 소울컵 메뉴 진짜 다 맛있어요. 다 맛있는데, 요즘 그거 되게 많이 먹던데, 멤버들은 그 아포가토? 아포가토 맞나?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포가토. 그래서 아포가토인가? 뭔가 맞죠? 네, 맞을 거예요. 아포가토 그거 많이 먹고요. 저는 그 진저 대추 아이스크림인가? 대추 진저 아이스크림인가?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그 이름만 들을 때 되게 건강한 맛일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대추 그 말린 그게 그렇게 그 아이스크림과 그 진저의 그 조화로움이 이렇게 잘돼 있을 수가 없어요. 전 진짜 처음에 솔직히 전 도전으로 먹었거든요. 원래는 딸기 초코 아이스크림만 맨날 먹다가, 초코 딸기만 먹다가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와, 진짜 맛있어요. 진저 대추 아이스크림. 진짜. 진짜 맛있어요. 그거 꼭 먹어봐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 저희 오늘 하루요? 오늘 하루는 일단 아침에 일어났고, 일어나자마자 스테이 생각을 했죠, 당연히. 하하하. 일어났고요. 일어났고, 오늘 무슨 뭐 있어가지고 오전에 뭐 하고 지금 그냥 브이 켰어요. 네, 브이 켰죠. 오늘 스테이는 뭐예요? 오늘 학교 가죠, 월요일 날. 학교도 가고 회사도 가고. 월요일, 제가 만약 리노 형이었으면 그래서 놀렸겠죠. 월요일 날, 학교 간대요, 뭐 회사 간대요, 그래서 놀렸겠죠. 하지만 저는 놀리지 않아요. 저는 리노 형이 아니거든요. 저는 됐기예요. 착한 됐기죠. 오늘 개강했어요. 저 돼지 옷이요? 돼지 옷 입어봤냐고요? 돼지 옷은 안 입어봤는데. 돼지 옷? 돼지 옷이 뭐죠? 그 동물 잠옷 말하는 건가? 이리노 잘 알. 그죠? 리노 형 제가 잘 알죠. 돼지 옷은 안 입어본 것 같아. 아, 학교 다닐 때 체육대회 때 입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돼지요? 돼지 옷이요? 입어봤어요, 저? 나 입어봤나? 잠시만. 기억이 안 나네. 돼지 옷 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스테이가 기억하면 뭐 제가 입어봤겠죠. 아, 여러분, 저희 어제 그 수박라차 봤어요? 저희 그거 진짜 맞춰 입은 거 아니에요. 진짜 우연의 일치인데 그렇게 수박처럼 입고 왔네요, 저희가. 여기 세 명이서 모이니까. 저희 진짜 핫핑크 입고, 환희 초록색 입고. 찬이 형 검은색 입은 건 알고 있었는데 전혀 노리지 않았는데 수박이 되어버렸어요. 여름이니까 또 수박을 먹으라는 그런 거겠죠? 잠시만요.
여러분. 오랜만이라서 각도부터가 절 도와주지 않네요. 아이고, 이게 삐뚤어졌네. 됐다. 좋아. 좋아. 얼짱 각도야. 네, 아주 좋습니다. 아, 승민이랑 저랑 만든 노래요. 그 노래. 네, 아직 어떻게 우리 스테이에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저희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소장하고 있고 노래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스테이가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승민이에게 정말 잘 어울리고 창빈이에게도 잘 어울리고 아니 되게 잘 서로 둘다 되게 시너지 효과 되게 잘 나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에 만들고서 들었을 때 저랑 승민이 둘다 하이파이브 치고 와 진짜 좋다 이러긴 했는데 우리 스테이가 어떻게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꼭 드릴 기회가 생기면 꼭 들려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진짜로 여러분들의 힐링 시켜드릴 노래인 것 같아요. 나온다면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도 노래했어요 거기에. 랩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여러분 요즘 고민이 있어요? 우리 스테이? 고민 있나요? 스테이 고민 내가 다 들어줄 거야. 고민이 없나 봐요? 아, 어깨가 너무 아파요. 어깨가 너무 아파요. 어깨가 아픈 이유가 뭐 혹시 뭐 운동하거나 뭐 이랬으면 아플 수 있죠. 근데 어깨가 아프다. 어떡하지? 평소에 스트레칭 항상 꾸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절대 무리하지 말고요. 절대로. 그리고 그 소염제나 이런 거 이렇게 바르는 거 있거든요. 바르는 거나 붙이는 거, 파스 같은 거 하고 있으면 되게 효과 좋아요. 저희도 춤도 추고 운동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어깨 아플 때가 가끔 있는데 어깨는 진짜 무조건 쉬어줘야 돼요. 진짜 뭐 하면 안 돼요. 그 어깨 반대쪽 이렇게 아프면은 반대쪽을 최대한 많이 쓰세요. 이쪽은 안 쓰려고 하시고 최대한 의식해서 그럼 좋아질 거예요. 비니가 응원할게요. 학교가 너무 가기 싫어요? 학교는 가기 싫어도 가야죠. 학교인데. 학교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는 왜 싫을까? 학교. 네. 화면 밝기를 낮추려는데 당신이 너무 빛나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학교 저는 되게 재밌게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가끔 정말 연습생 때는 진짜 학교를 정말 힘들게 다녔거든요. 왜냐면은 학교랑 연습실 그 거리가 2시간, 왕복 4시간 걸렸어요. 4시간. 거의 네, 그렇게 걸렸어가지고 학교 끝나고 바로 연습실 가서 거기서 또 저희가 3화차 곡 작업도 했었고 믹스테이프도 올리고 앨범도 만들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새벽에 남아서 연습도 했어야 되고 프로젝트 이런 거할 때는 연습도 해서 곡도 만들고 했어야 돼가지고 진짜 첫차 때까지 곡 작업하다가 첫차때 그걸 타고 다시 학교를 가요. 그러면
버스에서 또 잠들어요. 그럼 종점에서 내려요. 그러면 아이고 오늘도 종점에서 내렸네 하고 다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요. 그렇게 가면은 제일 일찍 도착해 있어요 제가. 그럴 때도 있었고 가끔 네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진짜 첫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거의 이제 학교 가서 제가 자고 있어요. 그 도착하자마자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이 와서 깨워주거나 그랬었죠. 그리고 또 끝나고 집못 들리고 아 맞아 학교에서 집도 가끔 들리고 했고 네 그리고 또 다시 회사를 가고 이랬었죠. 정말 네 학교 다니기 힘들었었는데 그때는 네 학교 다니기 싫어도 학교는 다녀야 됩니다. 최대한 학교에서 찾을 수 있는 소소한 재밌거리를 재밌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찾아보세요. 뭐 친구들이랑 노는 게될 수도 있고 쉬는 시간에 아니면 점심 시간에 밥을 맛있게 먹는 법 이런 거 예를 들면 등교할 때 편의점에서 맛있는 걸 사가요. 맛있는 걸 사가서 중간중간에 계속 먹는 재미도 있잖아요. 먹거나 뭐 쉬는 시간에 아니면 밥 먹을 때 그날의 메뉴를 딱 봤어요. 그럼 그 메뉴랑 잘 어울리는 그 음식을 편의점에서 사가요. 막 이런 것들 되게 기대할 수 있단 말이죠. 그 기다리면서 그 점심시간에 저 점심시간 되게 좋아했어요. 점심시간 네 그렇게 최대한 소소한 학교에서의 행복을 찾으십시오. 아니면 쉬는 시간에 스트레이키즈에 관련된 모든 걸다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죠? 아 오늘 왜 분홍색을 입었냐고요? 아그 제목을 보시면 압니다. 됐기 됐기예요. 나가. 왜 들어와? 간만에 스테이랑 단둘이 시간 보내고 있는데 재밌다. 왜 왔어요? 여러분 누굴까요? 누가 왔을까요? 누가 온것 같아요? 바로 맞췄어. 한? No. 리노? No. 누굴까요? 아, 누구죠? 여러분 맞춰보세요. 찬. 정답은 하나 나왔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맞출 때까지. 찬? 아니죠. 아니에요. 찬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민입니다. 승민이가 여기 왔는데 왜 왔죠? 승민 씨? 승민 씨, 왜 왔냐고요? 아, 승민이가 우리 스테이 인사하기 싫대요. 여러분, 우리 승민이 어떻게 해요? 떼찌해야 되겠죠? 일로와. 왜 왔어? 왜 왔어? 오! 이럴 수 없어, 이럴 수 없어. 안녕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잠깐 놀러 왔어요. 왜 왔어? 나 머리 자른 거 자랑. 아, 머리 잘랐다고? 오늘 머리 자른 거. 어제 완전 길었는데 오늘 머리 저도 머리 잘랐어요, 여러분. 오늘 거의 한 절반이 자르지 않았나? 맞아요. 다 잘랐어요. 아니 제목이 왜 되끼여? 아니, 옷도 어디서 되끼야, 내 카드 오늘. 말했잖아. 오늘 옷도 갈아입고 왔지 숙소에서. 되끼 방송 하려고. 아니, 내가 계속 생각했단 말이야. 막창, 곱창, 대창 뭐 이런 거 하려다가 결국에 생각한 게 되끼였어. 그래서 되끼 옷을 입고 나 왔지. 거기까지 보다 왔어. 승민이랑 만든 노래 아, 그거 스포! 댓글 읽는 거까지 보다 왔어. 맞아, 그거. 너도 어제 그거 얘기했잖아. 응. 봤어? 나 중간 중간 봤지. 안 봤대. 봤어, 형이야. 중간 중간 봤어? 잘 형이, 봤어? 형 츤데레야. 그런 거 다, 아. 은근히 챙겨본다고. 형 그런 사람이야. 뭐첫 개인 브이앱인가? 아니지, 두 두 번째지. 번째? 형 이미 했지. 알겠어. 아, 여러분, 일단 제가.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와서. 아무튼 스테이랑 인사 잘하고 나는 이만 가고 너 시작할 거야? 안녕 여러분 머리 자른 거 자랑 잠깐 하러 왔어요. 웃기네. 웃긴 질문이네. 잘 가. 아, 여러분 저 츤데레 맞아요. 다정하지 않아요. 형 오랜만에 게임을 파는데 내가 또 놀러 와준 거지 뭐. 놀러 와준 거라고? 가. 안녕. 안아줘도 돼. 와우. 와우요? 와우. 나중에 해볼게요. 아, 저 하고 싶은 머리색.
물어보고 싶은 건데 뭐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궁금해요. 저도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도 머리색을 많이 해본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잘 어울릴지 잘 몰라요. 핑크 창빈이 아 핑크 파란색 파란색 아 파란색은 뭔가 해보고 싶긴 하다. 파란색 금발은 뭔가 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저 뭔가 금발 안 어울릴 것 같아요. 파란색 뭔가 빨간색 아예 빨간색 지금도 빨갛긴 한데 별로 티는 안 나죠. 빨간색도 해보고 싶고 카키. 근데 진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함께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보여드릴 기회가 많을 거예요. 변신하는 창빈이 짜잔. 변신할 수 있어. 보라색 말이야. 보라색도 뭔가 해보고 싶다. 맞아. 요즘 약간 개인 시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 날 때 영화도 본단 말이에요. 영화. 제가 요즘 최근에 영화는 안 봤어요. 최근에 영화는 안 보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 다시 봐도 재밌는 영화 추천해드리고 싶었는데 뭐였지? 아 그거 아 저 엑시트 안 봤어요. 엑시트 그 현진이가 이거 얘기했나? 현진이가 봤거든요. 최근에 봤는데 그러니까 이엔이가 현진이한테 추천을 했어요. 추천을 했는데 엑시트 너무 아니 볼만하고 재밌다고 추천을 했는데 현진이가 그걸 보고 숙소에 아니 걔 혼자 보러 갔다가 숙소에 들어오는데 현진이 원래 영화 재밌는 거 보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기분이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냥 쏘쏘 막 이런 느낌이어서 현진이한테 물어봤는데 현진이는 재밌긴 재밌는데 자기 스타일은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볼 수 있으면 보려고 하는데 전 그거 진짜 7번 방의 선물 그 옛날 예전에 나왔던 건데 그거 보고 제가 보통 영화 보고 잘 안 울거든요. 그리고 눈물도 별로 없어요. 눈물 잘 안 흘리고 하는데 와 그거 보고서 전 진짜 아빠 볼 때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 7번 방의 선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눈물을 많이 뺀 영화 같아요. 진짜 진짜 감동적이고 마음 아프고 네. 그런 감정을 울릴 수 있는 음악을 만들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소나트. 그리고 아 맞아 여러분 그거 알려주세요. 뭐지? 저희가 이제 외국 이렇게 갔다가 오고 하면은 시차 적응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잠을 진짜 한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는 진짜 시차 적응 때문에 잠을 진짜 못 잘 때가 있거든요. 그 잠에 못 들 때가 있어요. 그 잠을 자려고 하지만 내가 잠을 자고 싶지만 그 시간에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진짜 계속 누워서 눈 감고 있어도 양을 100마리 세봐도 1000마리를 세봐도 전 진짜 양 500마리까지 세봤던 것 같아요. 잠 안 와서 근데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시차 적응 말고 그냥 평소에 잠이 안 올 때 보통 배고파서 잠이 안 오거든요. 배고파서 그럴 때 이제 밤에 그나마 뭐 야식 별로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밤에 그나마 먹기에 괜찮은 바나나 이런 거 바나나 같은 거 먹고 자면 그래도 배고픔을 좀 달래고서 잘 수 있었어요. 근데 시차 적응 때문에 잠을 못 잘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스테이. 네. 그러면 안 자는 게 좋다고요. 아 근데 이게 안 자다가 맞아요. 제가 안 자다가 뭐 바깥에 거실에 이제 찬이 형 자고 막 이러니까 뭐 안 자다가 찬이 형을 뭐 TV 보다가 그럴 때도 있고 뭐 막 공 얘기하다 그럴 때도 있는데 안 자다가 결국에 또 졸리잖아요. 그 시차가 또 이렇게 될 때쯤이면은 보통 아침에 해 보고 인사하고 자거든요. 안녕 해야 이제 떴구나 난 이제 잘게 하고 자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이제 다음 날에 영향이 끼치니까 다음 날 애들 스케줄이 있거나 이러면은 아침에 자버리면 다음 날 스케줄 진짜 꽝이거든요. 컨디션이. 그래서 방법이 필요합니다. 장빈이에게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시제 적응했는데 잘 수. 책 읽어. 아 맞아, 책도 읽어요 여러분. 책도 읽고. 네 진짜. 네. 책이 제가 보통 글을 읽다 보면은 잠이 잘 오긴 하거든요. 글을 읽다 보면 잠이 잘 오긴 하는데 아, 책 읽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영어 책 읽기. 아 그러면 더 잠 잘 올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책 읽는 것도 방법이네요. 또 뭐 있을까요? 어려운 책 읽기. 창빈이한테는 책이 어려워요 아직. 책이 어려워요. 요즘 책 읽고 있긴 해요 여러분. 책을 일단 재밌는 것부터, 뭐 이혜이가 추천한 것부터 읽고 읽고 제가 읽고 싶었던 것도 읽고 그리고 주변에서 추천해 준 것도 읽고 하는데, 주변에서 추천해 주신 그런 책들은 진짜 정말 저한테 도움이 되는,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루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보통 읽고 싶어하는 책들은 되게 추리하는 거 있잖아요. 추리물, 추리하는 그 소설 이런 것들 되게 네 재밌어하고. 그리고 그 뭐야 이엔이가 준 거는 그 이렇게 책이 있으면은 단락단락마다 그 내용이 끊기지만 그 하나하나가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되게 단편소설인가? 아닌데 그 이렇게 어쨌든 그 시나리오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걸 하나로 묶어둔 거, 그건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은이가 추천해줘가지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맞아요, 책 읽고. 알았어요, 책 읽고 잘게요. 그리고 목걸이요. 목걸이 진짜 예쁘죠.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현지가 또 강아지 진짜 좋아하잖아요. 강아지도 키우고. 그만큼 저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스테이 질투나죠? 질투해야 돼. 이거 현지가 나한테 강아지 목걸이를 줬다는 거는 강아지를 사랑하는 만큼 창빈이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네? 아이고 스테이 질투나서 어떡하나. 목걸이 진짜 이쁩니다. 아 현진이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고요? 뭘 들어봐요? 이미 이거 준 것만 해도 그게 에? 아 질투 안 해요? 아이고 서운한데? 서운한데? 빈정 상할래. 아 서운하네. 현진 입장 안 들어봐도 돼요. 현진 이거 딱 준 것만으로도 그거잖아요. 완전 창빈이 아니 그 저한테 완전 그거 하는 거. 지금 멤버들은 뭐 하고 있냐면 제가 숙소에서 나올 때만 해도 숙소에 있었던 멤버들 몇 명 있고 네 그렇습니다. 멤버들 네 그렇습니다. 저 저녁 먹어야 되거든요. 저녁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스테이? 저녁 아 민초 저 싫어하지 않아요. 싫어하진 않는데 막 그렇게 좋아하지 또 않는데 먹긴 먹어요. 제가 어느 날 스케줄 갔는데 거기에서 간식들을 줬어요. 근데 거기에 초콜릿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네 민트 초콜릿 먹었어요. 어쨌든 민트 초콜릿을 먹었는데 그건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건 되게 맛있어가지고 민트 초코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막 찾아서 사 먹진 않는 거지. 네, 민트 초코 좋아합니다. 아니 좋아해? 좋아하나? 좋아하는 건 아닌데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초콜릿 좋아해요. 저 초콜릿 좋아하고 민트 초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아하지 않진 않아요. 싫어하진 않습니다. 쏘쏘 주면 먹습니다. 창빈이는 되끼니까요. 오케이. 네. 아 이거를 굳이 안 올려도 되구나. 아 저 주머니 안 들어가요 여러분. 주머니에 넣을 수 없어요.
아 나시고랭 저녁. 저녁 나시고랭? 고랭? 알았어요. 나시고랭 좋죠. 아 나시고랭. 아 근데 아침에 저 볶음밥 먹었어요. 약간 그 볶음밥류는 제외하고 다른 거 추천해 주세요. 막창. 막창 괜찮지. 뭐가 있을까요? 막창? 막창 사실 어제 먹었는데. 아 너무 또 답정론가? 아니 여러분 막창 먹었고 오케이 제외시킬게요. 막창, 나시고랭 먹었어요. 아니 먹었대. 나시고랭 볶음밥 아침에 먹었고 막창 어제 먹었고 삼겹살 어제 먹었고. 아니 그걸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다 고기만 먹은 게 아니고요. 한 자리에서 그 고깃집이었어요. 네, 삼겹살이랑 막창 둘 다 먹은 거예요. 네. 목살도 먹었고. 요거트 좋아해요. 오늘 아 뭐 먹지 진짜? 어떻게 하지? 진짜 뭐 먹지? 사실 집밥도 먹을까 생각 중인데. 아 순댓국밥. 순댓국밥 여기 주변에 맛있는 데가 있나? 순댓국밥 땡기네요. 파스타도 땡겨요. 어? 만두전골? 오늘 그 집밥 메뉴가 만두전골인가? 만두국? 네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먹을까요? 집밥 먹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집밥 먹고 싶은 사람 같나? 집밥 먹을까요? 아 피자, 파스타. 파스타 좋죠. 파스타. 아 나 또 결정하는데 또 그 너무 그거 있어가지고. 오케이 집밥이다. 집밥 각이네. 집밥이네. 어? 집밥 먹어야죠. 네, 집밥. 오케이. 집밥 먹을게요. 타코! 잠시만 이러면 내가 또 다.. 아, 잠시만. 타코? 어, 그 생각 못했네? 여러분 제가 진짜 예전에 저희 그 휴스턴 갔었나? 맞죠? 휴스턴 때 그때.. 아 휴스턴에서 먹은 게 아니다. 아닌데? 아 LA에서 먹었나? 어! LA에서 정말 진짜 그 오리지널 타코 진짜 멕시칸 푸드 그 어디야 그 길거리에서 되게 유명한 집인가 봐요. 보통 우리나라에도 포장마차가 있잖아요. 근데 포장마차 치고는 엄청 엄청 커요. 엄청 근데 좌석도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 타코집이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고기 굽고 이렇게 바로 그 직원분들 거의 한 20명 이렇게 릴레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달인을 만나다의 그런 느낌으로 진짜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진짜 맛있게 먹고 그 이후로 한국에 와서 타코집을 찾았죠. 또 회사 주변에 타코집이 있거든요. 근데 저 진짜 그 이후로 요즘은 아니지만 거의 일주일에 4번 타코 먹었던 것 같아요. 찬이 형이랑 찬이 형이 진짜 좋아요. 찬이 형도 타코 진짜 좋아해서 그 한이는 타코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제가 타도 타코 타코 하니까 한이가 타코를 혐오하게 됐어요. 이제 하나 뭐 먹을래? 그럼 이제 한이가 타코는 말고 이래요. 요즘 저녁 때 작업하다가 하나 뭐 먹을까? 타코는 말고 그래 미안하다. 그럼 뭐 먹을까? 한이는 스테이크 진짜 좋아해요. 스테이크 양식 되게 좋아해요. 양식 양식 아니면 해산물 밤에 해산물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되게 특이해요. 되게 아 뭐야 최근에는 여러분 그 배달로 그런 거 시켜봤어요? 개불, 멍게, 해삼 아 이런 거 시켜 먹어요. 한이가 뭐 언제 산낙지 시켜 먹었고 여기 회사 근처 여기 숙소에서 되게 신기해요. 저녁에 그거 먹고 싶다고 랍스터 이거 한이 최애 음식이죠 거의. 전 개불 안 먹어봤고요 멍게 안 먹어봤고요 그거 아 멍게 먹어봤나? 해삼 안 먹어봤어요. 멍게 먹어본 것 같아요. 근데 개불 안 먹어봤고 해삼 안 먹.. 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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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삼 안 먹어봤어요. 네 해산물 별로 막 안 좋아해요. 케밥? 케밥이랑 타코랑 많이 다른가? 별 차이 없죠? 맞아요. 한이 진짜 해산물 좋아해요.
환희는 아 해산물을 좋아하는 것보다 그 되게 특이할 특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너 뭐 먹을래 이러면은 보통 다 되게 비슷해요. 그 뭐 승민이는 뭐 김치찌개, 찬이 형은 뭐 난 상관없어 뭐 이런 느낌이고 뭐 현진이도 현진이는 떡볶이 이런 거 좋아하는데 분식도 좋아하고 현진이 뭐 곱창 이런 것도 좋아하고 뭐 멤버들 다 이렇게 딱 예상 가는 그 답변이 있는데 한이는 항상 예상 밖. 뭐 야식 뭐 먹을래? 보통 족발 이런 거 막국수 족발에 막국수 이런 거 뭐 곱창 이러는데 한이는 나 그거 산낙지 뭐 오징어회 아 맞아 오징어회도 먹는다 최근에 오징어회 그걸 네 그런 걸 먹어요. 저 아메리카노 진짜 좋아해요. 아메리카노 되게 좋아하는데 카페인을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아메리카노 정말 좋아합니다. 아메리카노 원래 그 그 팀 내에서 이렇게 아메리카노의 선두주자가 아마 저랑 리노 형이었었던 것 같아요. 환희는 아직 후배, 아메리카노 후배죠. 환희는 아메리카노 후배예요. 한이는 아직 후배입니다. 하지만 근데 한이가 아메리카노 요즘 더 많이 먹고 있죠. 치고 올라왔어요. 네, 라떼도 좋아하고 저 진짜 커피를 진짜 좋아해요. 네, 집밥 진짜 맛있죠. 집밥 우리 PD님이 여기 직원분들과 우리 JYP 가족분들 먹으라고 다 유기농으로 여러분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하트가 10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이거 하트 내가 누를 수 없나? 어? 없네? 어? 왜 없지? 오! 어. 여러분 하트 1000만 개가 돌파했습니다. 아 우리 스테이 1000만 하트를 먹으니까 배가 부르네요. 죄송합니다. 거의 TMI요? 오늘 TMI 많이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팬사인회나 주변에서 우리 스테이나 주변에서 그 인터뷰 이런 거 할 때마다 TMI 같은 걸 많이 여쭤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막상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저도 말이 되게 많나 봐요. 되게 아 사실 걱정했거든요. 오랜만에 이렇게 V 혼자 해가지고 아 어떡하지 이랬는데 오늘 상우이 말 잘했어. 말하고 싶은 게 막 생겨났어요. 이렇게 땅땅땅땅 마인드맵처럼 지금 벌써 저 40분 정도 했어요. 이거는 멤버들한테 칭찬받을 거야. 아 이거 멤버들이 칭찬해줄걸요 저? 저 진짜 걱정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 진짜 멤버들이 충고해주고 근데 전 해냈습니다. 창빈이는 되끼잖아요. 되끼야 함께 하니까 오늘 잘 돼요. 아 너무 말이 잘 나오네. 버블티? 버블티가 뭐지? 아 그 펄 들어가 있는 거 저 거기에 그거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펄 추가하는 거 싫어요. 그 나는 음료를 먹고 싶은데 자꾸 그 마실 때마다 그 고체가 들어오는 게 걸리적거려요 너무. 자꾸 그 나는 목말라서 훅 마시는데 자꾸 그거 제가 펄 그런 거 몰라가지고 제가 원래 몰랐거든요 그런 거. 멤버들 진짜 잘 먹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시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데 자꾸 안에 그러니까 저거 펄 추가할 거예요. 일단 뭐 추가하면 다 좋은 거니까 왜냐면 저 되끼니까요. 네, 추가하면 다 좋으니까 일단 다 추가해봤어요. 뭐 당도나 뭐 이런 것들도 추가해 뭐 이렇게 몇 퍼센트 정하고 이러더라고. 되게 신기했는데 그냥 당도는 뭐 50% 하고 뭐 펄 추가하고 해서 먹어봤는데 괜히 추가했더라고요. 그 이후로 펄 추가 안 해요. 유일하게 멤버들 중에서 제가 펄 저만 펄 안 먹을걸요? 진짜? 펄 맛이 그러니까 펄이 막 이렇게 맛있거나 예를 들면은 그 뭐야 어떤 과자가 있잖아요
그 과자에 뭐 별사탕 같은 거뭐 이런 것들 있으면 그런 그거로 인해서 그 맛이 엄청나게 그 최고가 되는 약간 그런 게 아니니까 펄이 그냥 식감이 좋은 건가? 왜 먹지? 맛이 없는데 그죠? 식감이 좋은 거죠? 아 펄이 맛이 있어요? 펄에 맛이 있어요? 펄에 맛이 있어요? 그건 몰랐네. 그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어? 진짜 있어? 아, 그죠. 펄 빼달라고 하긴 하는데, 어, 맛이 있다네요, 펄에. 맞아요. 고무 씻는 느낌. 맞아요. 그거예요.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싫은 거예요. 고무 씻는 느낌 때문에. 아, 펄에도 맛이 있어. 근데 여러분 저 놀리는 거 아니죠? 제가 거기 가서 이제 펄 추가해주세요. 그 무슨 맛 있나요? 이랬는데 펄에 맛 없는데요? 이러면 우리 스테이가 펄에 맛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너무 그러면 되게 창피할 것 같은데 거짓말 아니죠? 거짓말 아니죠? 거짓말 아니죠? 네. 물어볼게요. 있죠?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근데 오케이 멤버들이랑 같이 가서 일단 멤버들한테 먼저 1차로 물어보고 오케이 아저 그거 드라마 요즘 핫하다는 드라마 안 봤어요 그 델루나 저가 그거 현막 이거 TMI 하나 말할게요 현진이가 최근 방송 최근 그거 했잖아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저께 했나 네, 그저께 한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걔가 꼭 봐야 된다고 아 걔가 갑자기 숙소 딱 들어가는데 10분 남았어 10분 뭐가 10분 넘어? 아휴, 나 그거 봐야 돼, 호텔 데려나요. 그래, 알았어. 이랬는데, 애가 그래 10분 지나서 숙소에서, 아니, 숙소 들어가자마자 옷다 갈아입고, 이렇게 다 하고, 진짜 잽싸게 나와서 거실에 딱 나와서, 틀었어요. 드라마를 틀었는데, 애가 보는데,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보다가. 옆에 사람 다 가만히 있는데, 저밖에 없었거든요, 맞아. 다 가만히 있는데 집중이 안 된다고. 와, 아, 나 집중 안 돼, 집중 안 돼. 이러다가, 그냥 갑자기 포드를 켜요. 포드를 켜가지고 아형나 방에서 볼게. 형그 뭐야 그때 이제 족발 시켰거든요. 족발 시켰는데 형나 방에서 볼 테니까 뭐야 방에 들어오지 말고 나 집중해야 되니까 뭐야 그 배달 음식 오면 그때 말해줘 이러는. 이게 뭐 하는 애지? 그렇게 약간 중요한 그건가? 약간 그랬는데 현지 약간 되게 감성 되게 풍부하잖아요. 걔 드라마나 이런 거 보고 있을 때 건드리는 거 진짜 안 돼요. 그건 이거 완전 넌터치. 근데 좀그 정도일지 몰랐어요. TV로 보는 게 보통 감정이입 잘 되잖아요. 근데 이제 멤버들이 거실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거슬리는 건가 봐요. 그래서 그 몰입하는 그걸 방해하면 안 돼요. 그 정도. 현진이에게 드라마는 현진이 약간 감성이 진짜 풍부합니다. 아, 나도 약간 그런 거 옛날엔 되게 있었는데 요즘은 드라마를 안 보네. 왜냐면은 스테이와 함께하는 모든 나날이 드라마 같으니까. 알았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해보고 싶었어요. 아, 울었어요, 그거 보고. 그거 울었구나. 그게 약간 감동적, 약간 판타지라고 해서 제가 안 보았거든요. 저도 한번 보려고요. 그 주변에서 많이 추천해줘가지고 그 제가 원래 판타지 이런 거잘안 좋아하고 스릴 넘치는 거, 현실적인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귀신도 잘 봐요. 귀신 공포 영화 정말 잘 봐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해요. 재미가 없어요. 약간 놀라지 않아요, 제가. 왜냐면은 뭔가 제 입장에서 뭔가 비현실적인 느낌이어서. 근데 현실적인 거 있잖아요. 범죄, 스릴러 이런 거 보면은 와 저도 진짜 직접 되게 공감할 수 있는 되게 무서운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봅니다. 가끔 무서운 거 보고 싶어요. 공포 영화, 귀신 영화 말고 약간 스릴러 뭐그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봐요. 용복이 어딨냐고? 용복이 제 마음속에 있죠, 여러분. 용복이 언제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용복아, 인사드려. 안녕.
안녕. 아, 뭐 이게 아니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스택. 명복이에요, 여러분. 명복이는 언제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 저 음악 뭐 좋아하냐고요? 음악 저는 음악 다 듣죠. 다 듣는데 전 진짜 좋아하는 노래는 그 뭐라 해야 되냐? 되게 웻한 거 알아요? 웻하다는 거 아나? 아나 그 되게 리버브가 되게 빵빵하게 곡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느낌? 예를 들면 팝 같은 건데 그리고 샤한 목소리를 가진 가수분들 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 되게 뭐라 해야 되냐 트랙이 되게 그러니까 비트가 되게 웻하고 그 가수의 그 아티스트 분의 그 목소리가 이렇게 감싸는 그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와 되게 어렵나? 어쨌든 그런 종류의 되게 팝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옛날에 힙합 음악도 많이 들었는데 힙합 음악만 들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힙합 음악은 당연히 듣고 팝을 되게 주로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EDM 되게 많이 들었고 EDM 유튜브, EDM 파티, EDM 그 페스티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보면서 와 나 진짜 저기 꼭 가고 싶다 이러면서 그랬었거든요. EDM도 되게 좋아하고 유일하게 싫어하는 장르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장르적으로 딱히 이렇게 싫어하는 건 별로 없고 다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듣다 보면은 처음에는 아 이거 왜 들어 이러다가도 그거만의 매력이 있어요. 항상 왜 듣는지 알게 되는 뭔가 그걸 찾을 때까지 저 듣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되게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도움도 많이 되고 이거를 처음에는 뭐지? 왜 듣지? 이게 왜 사람들이 좋아하지? 이런 것들도 듣다 보면 왜 좋아하는지 알게 될 때까지 예, 어쨌든 그럴 때까지 들어요. 그걸 찾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예. Yeah. 저 추석 때 저 뭐 할까요? 추석 때 뭐 하지? 추석 때 저 뭐 할까요? 진짜 아직 안 정했어요. 가족들이랑 아마 보내지 않을까요? 추석이니까 송편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오랜만에. 저 송편 안 만든 지 얼마나 됐지? 송편 기억도 안 나요. 송편 안 만든 지 정말 오래됐어요. 송편 그 저 그런 거 좋아해. 그 아 꿀떡 그 꿀 송편인가? 아닌데. 아, 어쨌든 그런 것도 좋아하고 그 송편 그거 콩 들어가 있는 거. 네, 저 진짜 콩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고소함 진짜. 콩 들어가 있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송편에 그거 있잖아요. 그 뭐죠? 그 나뭇잎의 그 솔잎? 네, 솔잎. 맞아요, 솔잎. 맞아요, 솔잎. 그거, 네, 그거 되게 뽑아서 이렇게 하는 거 재밌어요. 그 이렇게 송편 여기 꽂혀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빼는 거 이거 재밌어요. 아 솔잎 맞아요 솔잎 좀 감사합니다. 솔잎 돼지국밥 좋아하죠. 저 국밥 진짜 좋아해요. 부산에서 이인이가 그거 추천해줘가지고 부산에서 네, 국밥 먹었는데 크 진짜 여러분 부산 돼지국밥이나 진짜 부산 가서 꼭 드셔야 돼요. 진짜로 부산 돼지국밥 진짜 맛있어요. 오 아 창릭스랑 창진 중에 뭐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창빈 플릭스랑 창빈 현진이죠. 저요? 저는 창빈이가 좋아요. 여러분 저는 창빈이가 좋습니다. 또 뭐가 있나? 또 지어주는 거 있나? 우리 스테이가 창릭스 창진 또 뭐가 있나? 그러게 둘밖에 없네. 저는 창민이가 좋습니다. 아 창민이 싫어요. 네? 창진 싫습니다.
아니 장난이고 좋죠. 둘 다 좋아요. 저는 둘 다 좋고 둘 다 좋습니다. 네, 둘 다 좋아요. 아 승빈, 아 승빈 괜찮다. 근데 처음 들어봤어요. 승빈. 약간 저는 승빈이랑 약간 이런 거 약간 이미지가 있잖아요. 창릭스, 창빈 플릭스는 서로 되게 챙겨주고 달달하다. 그리고 창빈 현진. 하, 현진이가 나를 이렇게 응? 구박한다. 빗머리의 그 주체. 어? 그리고 승빈. 오늘 만들어진 승빈. 승빈은 약간 외나무죠? 원수죠, 원수. 이렇게. 만날 때마다 티격태격 하는. 그렇습니다. 빈성. 아, 싫어요. 빈성 싫어요. 아,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빈성 싫어요. 아, 어, 예. Yeah. 지금이 이제 우리 스테이도 저녁 먹을 시간인가? 그죠? 스테이 오늘 제가 저녁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 저는 집밥에서 만두국을 먹을 거기 때문에 우리 스테이도 만두국을 드세요. 만두가 만두 그거 뜨거우니까 혀 안 데이게 조심하시고요. 만두 이렇게 다른 개인 접시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식힌 다음에 드세요. 네. 그럼 맛있어요. 만두빈. 에이 만두빈 만두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만두 정도는 아니죠. 아 그리고 저희가 맞아 마지막으로 이거 한 뭐야 유럽 초 저희가 갔다 왔잖아요. 유럽 투어. 유럽은 유럽 갔을 때 저 진짜 동화 속에 있는 줄 알았어요. 동화 되게 사실 그런 풍경에 대해서 별로 감수성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인데 와 야 거기 가서 전 푹 빠졌어요. 진짜 진짜 미국에 갔을 때도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환경에 그 놀라움은 정말 이렇게 툭툭툭툭툭 이렇게 영감도 오고 감수성을 터뜨리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진짜 가사가 절로 막 타타타타타타 나오고 유럽 가서도 진짜 많은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장난이 아니고 이런 게 쑥쑥쑥 들어와요. 하늘 봐도 들어오고 막 어디냐 뭐 음식 먹어도 들어오고 진짜. 아 맞아 저 그리고 유럽 하니까 생각난 건데 파스타 저 그거 진짜 좋아해요. 로제 파스타 진짜 짱 맛있어요. 로제 파스타 진짜 맛있어요. 빈이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갈 거예요. 빈이는 이제 저녁 먹으러 갈 거고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첫 브이 개인 브이를 하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장빈이가 그래도 이렇게 오니까 좋죠? 좋죠?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영! 오 영! 여러분 아니에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진짜 이거 진짜 약속할게요. 제가 약간 지금 약간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그 개인 V에 대한 그 솔직히 처음에 한번 시작하면은 멤버들이 뭐라 해야 되냐 일단 시도 이제 처음 시작하면은 정말 편해질 거라고 했거든요. 금방 너무 재밌을 거고 하고 싶고 이럴 거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처음 해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오늘 재밌었나? 아 우리 스테이 아 재밌었나? 이런 걱정 많이 했는데 오늘 확실히 알았어. 아 이건 진짜 약속할게요. 제가 진짜 진짜로 자주 찾아올게요. 단체로 올 때도 있지만 창빈이와 우리 스테이 이렇게 단둘이 있는 시간 오늘 같은 이런 시간을 위해서 꼭 꼭! 이건 진짜 약속! 이거 안 지키면 창빈이 제가 떼지 하세요. 이건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차이가 잘못한 겁니다. 알겠죠? 진짜 약속할게요. 어? 약속. 어? 약속 이모티콘 있네.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 같이 이렇게 50분 넘는 시간 동안 얘기해주고 궁금한 거 물어봐주고 재밌는 시간 같이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저 이제 가볼게요. 비니는 이제 갈게요. 대기 빠이. 대기 갈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